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. 1분 레슨 남민우 프로입니다. 스윙 중 중심이 좌우로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. 이 연습 방법은 세계적인 교수가 마틴 에이어스의 연습 방법이기도 한데요. 우선 공을 놓고 두 걸음에서 세 걸음 뒤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훨씬 더 뒷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좋지만 연습장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걸음, 세 걸음 정도가 적당한데요.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공 쪽으로 걸어나가면서 샷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연습할 경우에는 특별한 회전이나 체중 이동 같은 부담도 훨씬 더 줄이실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걸어나가면서 샷을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훨씬 더 편해지게 됩니다.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 앞쪽으로 걸어나가면서 샷을 연습을 꼭 해보시면 중심, 체중 이동, 회전까지 훨씬 더 간단하게 교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연습장에서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